오늘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을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말이에요.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거하고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거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어떤 계명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그대로 옮겨서 그것을 다시 풀이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냐면 그 말씀을 계명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뭐냐면 어둠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둠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둠인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대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고 사귄다고 하는 뭐예요? 이렇게 사귀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금까지 어두운데 그냥 있는 자다라고 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빛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 어둠에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레위기에 뭐라 그랬죠? 내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을 여기다 지금 옮겨 놓은 건데 옮겨 놔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빛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금까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죄악이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하며 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 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제 그 친구 목사가
제 친구 목사니까 얘기 나옵니다만은 어느 한날 그 이제 방을 이렇게 렌트를 주고 있는데 하나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홈리스도 그런 홈리스가 없는데 청년 하나가 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 와가지고 돈을 500불 주면서 내좀 여기 좀 있자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보고 뭐 이건 기절할 정도지. 완전히 그러면 젊은 청년이 가방도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당장 지금 여기 들어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무가내로 당장 여기 들어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열려있는 마음이니까 아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막안 된다고. 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지 남루하고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이기지 뭐. 받자.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친구냐면 3일 동안 교도소가 자야 되는 거야.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3일 동안 거가 자야 돼 무조건. 뭐 나와서 활동하다가 또그 시간 되면 들어가 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는 막 그냥 뭐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목사님이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한몇주 동안 3일 동안 계속 자고 와서 일하고 막 이러더니 정말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목사님 내가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청년이 없죠. 그리고 그 뒤에 텃밭을 다 만들어가 농사도 못 짓는 게 그냥 뭐 얼마나 많은 그냥 뭐이 정말 야채를 먹고 지금 뭐 그런다 그래요. 하여튼 뭐 출근하고 퇴근하면 바로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목사님 고맙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 친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걸 거부했다면 그러면 당신은 참 자기도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이 열려져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자인지 알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예. 왜 그걸 보면서 야, 그 나한테는 좀안 찾아오나? 내가 받았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제를 미워한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아야 한다.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이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15절에 이 세상에 이나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다. 보여지는 사랑을 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육신의 정력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목의 자랑은 보는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보이는 것 가지고서 자랑하고 내가 뭐 조금 있는 거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력의 사랑이다. 아무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이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것이 세상을 쫓아오는 것. 이게 전부 다 모든 세상을 쫓아오는 것인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머마 있어 보십시오. 그게 자랑을 못해서 그걸 자랑을 못해서 조금 있으면 남보다 조금 나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랑을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자랑할 게 저렇게 없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당연히 빛을 자랑하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청년이 그렇게 홈리스로 왔을 때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 그 안목의 사랑,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좀 자기가 은혜가 되고, 정말 은혜를 갚는다. 사실 그렇게 온다고 해서 다 저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그저 옛날에 있을 때뭐 학생들 방 얻어주면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뭐 난리치고 이러는데 좀 그런 사람 만나는 걸 그런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냥 뭐 엄청난 권력과 뭐 이런 거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빛 가운데 있는 그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지는 생명의 보혈이 우리를 늘 씻어 정결케 되어져야만 참된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들려질 것인데 뭐 살아있는 자는 휘거로 들려질 것이고 죽은 자는 부활로 들려질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1000년 동안 불 가운데 지나가는 천국에서도 연단이 있어야 똑같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어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침상에서 주의하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전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갔는데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보상,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다음에 우리에게 선물, 상급 이런 것들이 받을 때에 부끄럼 없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자 되었고 의로운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과 정력이 자랑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이다. 어두운데 있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은혜다. 반드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시죠? 재림하시는 것이 강림했다가 이 땅에 재림하는데 그 강림하실 때다 들려와서 천국 잔치를 하죠? 정장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상급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참된 빛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참된 뜻을 나타내면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 강림하실 때주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